예, 재물보험 개관 강의를 하게 될 정형익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뭐, 이런 류의 그 단어가 많죠. 뭐, 총론이니, 개론이니, 뭐, 다 좋은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손해보험에서 다루는 재물보험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일괄 개관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실무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의 강의를 요청하신 거는 매우 경험 있는 이제 선배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게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야, 넌 무슨 종목, 너는 무슨 종목, 이런 식으로, 너는 패키지 보험에, 너는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약관만 열심히 이제 고민해 보면, 아, 어느 정도 업무는 할수 있는데, 그 이상, 어느 순간인가는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험, 이 부류, 큰 단위대로 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구나. 또 그걸 알아야만 연계해갖고 보험의 담보 영역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상호 어떤 관련이 있겠구나. 서로 중복이 될 거냐, 말 거냐. 등등의 추가 이제 눈이, 시야가 생겨요. 그 과정까지 쭉 거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해당 업무의 전문가급이 되겠죠. 저도 손해보험 과정이라는 걸 입사하고 첫 외부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손해보험 크게 재물, 배상 책임 위주로 하는 특정 보험, 또 상해보험 영역 따로 있고 이렇게 있죠. 또 해상보험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손해보험 파트만은 굉장히 큰 거고, 그 인더스트리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이 재물보험 파트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이 되겠어요. 재물손해사정사라는 그 자격증도 아시죠? 그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보험 종목들의 기본적인 담보 내용하고 면책사항 정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할 어떤 필수 학습 내용이기도 해요. 뭐 이래저래요. 오늘 배워두실 내용이 쓰임새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요, 네 파트 정도로 해놨는데, 재물보험의 일반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한 재물보험이 제공하는 담보란 뭐냐라는 걸네 가지 서브 목차에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면 재물보험의 좀 공통 분모라고 할게또 있어요. 그게 보험금 계산해 갖고 어떻게 줄 거냐의 방식에 관해서 크게 시가주의냐, 뭐 시주단가 방식이냐 등으로 해서 뭐 보험이 대부분 그 안에서 그런 유형의 보험금 산정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통분모 내용이 될걸 살펴볼 거고, 그리고 약간 강론을 해야겠죠, 그죠? 아무리 개론이라 하지만 공통분모 내용만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업무하면서 봤던 재물보험 약관이라고 할수 있는 화재보험서부터 저 끝에 기업휴지보험 약관의 내용까지 아주 초보적인 기본 내용만 언급을 할 겁니다. 마지막엔 이제 재물보험 제가 가리키는 게 지금 클레임 백그라운드에서 가리키다 보니까 클레임 쪽 경험에 입각한 컨텐츠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로 재물보험 클레임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점이 참 특색이더라,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정리를 해갖고 전체 강의를 마감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재물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보험의 담보를 알려면 첫 번째가 이제 무슨 목적물을 보험을 담보해 주느냐, 그 대상이 뭐냐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다들 일반인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그런 것이 바로 그이 재물보험의 대상물이에요. 즉, 유형의 재물보험, 재활해야 되죠.